네, 아유,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 템버드님이, 우리 10 기자님께서, 우리 그 10조의 우충원 기자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단독을 썼습니다. 예, 어제, 짜로,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 입단을 한다, 이적을 한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막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또 우리 우청 기자님께서 큰 사고를 치신 것 같다. 이거 오보면 어떻게 하냐 막 이랬는데 세상에나. 오늘 오전에 수원FC가 이승우 선수를 진짜로 영입을 했다고 오피셜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네. 아 이게 정말 대단한 특종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방송을 하는데 야 지금도 막 그러시는데 우리 저 우청 기자님 재평가해야 된다. 우리 10버디 기자님을 이거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희가 지금 또 현장을 열심히 또 취재 중이신데 저희 전화로 한번 연결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특종을 쓸수 있었는지 또 이승우 선수가 앞으로 수원FC K리그에서 또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우청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목소리를. 아니, 일단 대단하십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뭐 단독을 뭐 한두 개쓴게 아닌데요, 뭐 그동안. 아니, 근데, 아니, 이걸 네. 어떻게 단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이미 지난번에 그 계약 해지 관련됐던 단독도 하나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연장선이죠. 이제 아하. 쭉, 예, 꾸준히 이제 뭐, 이승우 선수 관련된 부분들, 주위에 있는 부분들, 또 뭐, 신트트라이언 또 제가 이제 있는 그런 언론의 부분들까지 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연락도 해보고 네. 하면서 이제 모았던 정보들을 그냥 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역시 그 기자는 현장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야, 다시 한번 진짜 재평가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10조 할 때, 이승우 선수 K리그 어떻게 앞으로 행선지가 될까,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이제 저희 잘 모르는 에이전트 쪽으로는 뭐라 했냐면, 뭐, 해외에서 한번 더 뛰고 오는 게 어떠냐 이랬고, 당시에 저희 우리 우충원 기자님께서 뭐라 했냐, K리그 와서 뛰는 거 좋다. 네. K리그 왔으면 좋겠다. K리그 팀들과 연결이 좀 되어 있다. 이런 걸 살짝 흘렸단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이라고 계속 보셔야 될게 이미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관심이 가졌던 팀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이미 뭐 메이저 리그도 있었고 J 리그도 있었고 유럽의 중소 리그도 있었고 맞아요. 다 연락이 왔었어요. 아하.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보였던 거는 그 메이저 리그 팀하고 J 리그 그리고 수원 FC였어요. 아, 수원 FC가 가장 강하게 원했다. 예, K리그에서. 정말로 진짜 감독님부터 김동현 감독님부터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정말 이제 공을 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그 이야기 뒷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단독을 쓰셨으니까 김도겸 감독님이나 김호곤 단장님이나 뭐 거기 사실 수원 FC가 선수 영입 잘하는 거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수원 FC가 이제 올 시즌에 처음,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수원 FC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 시즌 우리의 목표는 잔류다. 처음에 승격을 했을 땐. K리그 1 잔류다. 그랬는데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어우, 뭐 아침 갈 뻔했죠. 네, 파란을 그리고 이제 익혔던 팀입니다, 이번 시즌. 상위 스프링까지도 진출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성과를 내면서 수원시에서의 그 이제 그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 봐요. 아, 잘하니까. 네, 이제 왜냐면 성과를 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잖아요. 네네. 게다가 또 이제 시민구단이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좀 그런 투자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단 전체가 정말 선수 영입도 잘했고, 또뭐 성적도 냈고, 그러면 이제 좀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필요한 선수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승우 선수가. 네. 이영재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영재 선수가 내년에 군입대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손흥민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좀 러브콜을 보냈어요, 이승우 선수한테. 아하. 이제 그런 것들이 결집을 맺은 거죠. 특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돈 얘기보다는 이승우 선수에 대한 그 애정, 동환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우 선수가 한번더 이렇게 좀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기 옛날에 우리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네네.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보살피고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금전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만약에 금전적으로만 따졌으면 더 좋은 리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MLS도 있었고 J리그도 있었고 그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금액이 아무래도 뭐 저게 서로가 다를 수 있으니까 환율이나 예, 예. 그리고 파이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소 선수가 가장 원했던 거는 정말 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정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또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거는 뭐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터놓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네. 뭐 언어라든지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승우 선수가 뭐 정신, 그러니까 이 실력적인 부분 뭐 그것도 클리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런 좀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신트 트라이던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지금 무슨 뭐 카페에 있습니까? 피아노 연주 소리가? 네, 지금 이제 조용한 데로 숨었는데 이렇게 자꾸 나와서 제가 네 취재원을 좀 만나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취향이 이렇게 고상하신 분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피아노 연주 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아 취재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취재원을 만나고 있다. 아니 그냥 이제 뭐 취재원을 굳이 뭐 이렇게 뭐 취재를 하겠다 만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 예. 평상시에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아니, 저희가 그나 이제 저기 강남에 사시는 방정통 씨만 얘기하다가 아니, 지금도 얘기하는 뒷얘기나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니까 정말 기자님 같아요. 정말 기자님이 아니죠. 제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지난번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이름값 이런 거 다 떼고 뛸 수 있는 마음 편히 모든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먼저야 된다. 다른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가장 결정타가 아니었냐.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뿐만 아니라 단장님도 그렇고 맞아요. 또 그 위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이 이제 저 이승우 선수 고향이니까 맞습니다. 고향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 모든 분들이 다 애정을 보내시고 관심을 보내주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좋죠. 고향이기도 하고 네, 네. 예전에 바르셀로나 있을 때 징계 받았을 때 뛸 수 없던 네.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네. 국내 들어왔을 때 조덕재 감독이 있었던 수원 FC 지금 이제 이적을 한 여기에서 훈련하고 그랬었거든요. 팀 훈련. 그렇죠. 그때 이제 김인태 감독님 축구 교실. 네, 네. 거기서 같이 있던 그 조덕재 감독님하고 맞아요. 예, 그 은사님이시니까 이제 같이 와서 훈련하고 했었죠 그때 당시. 그때부터 어쨌든 수원 FC가 계속 연결도 돼 있었고, 네네.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어제 그렇게 단독을 쓰시고, 네, 어떻게 하루 만에 메디컬과 오피셜까지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이미 메디컬 테스트가 뭐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하. 그거는 뭐 이제 구단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오케이. 뭐 예, 네, 밝히지 않았던 부분이고. 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승우 선수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이승우 선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를 못 뛰었던 부분, 또 몸 네? 상태가 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수원 FC가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아, 제주도에서. 네. 이제 그 전에. 그 이승우 선수는 몸을 좀 완벽하게 만들고 더 네. 그렇게 해서 전지훈련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나봐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뭐 빨리 계약도 좀 체결하고 아 그러니까 빨리 그때까지 내가 몸을 해놔야 개인 몸을 네네. 끌어올려야 팀 훈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이승우 선수가 특별히 코치님을 또 모셔와가지고 초빙해가지고 국가대표급에서 이제 활약하셨던 그 코치님을. 오. 네, 섭외해가지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훈련을 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야 준비를 단단히 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말 큰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정말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팬들께 뭐 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제는 보여주는 것만 남은 거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네네, 뭐 맞습니다. 말할 건 없어요. 그냥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뭘 이미 원래도 잘 준비했던 선수긴 네네네. 하지만 이번엔 더 이를 갈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 FC도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그동안 보면 선수들을 데려와서 그 전 팀에서 좀 어려웠던 선수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에 상당히 능한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라스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라스도 전북에서 힘들었는데 예. 데려와서 그랬고. 이영재, 한승규, 김승준, 뭐 박주호 선수도 나이가 좀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또 김정현 감독이 잘 만드시니까. 아하. 그래도 김정현 감독이 이렇게 개인 한 선수에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팀 조직력을 맞추는 거라서 이승호 선수도 거기에 잘 녹아들기만 하면. 네. 뭐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전화로 얘기하니까 진짜도 너무 저 기자님 같아서 가지고. 아, 기자가 맞습니다. 아니 끝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라스나 무릴로 같은 외국인 선수들도 있고 기존의 선수들 아까 뭐 이영재는 이제 군대를 간다 그랬는데 뭐 약간 변화들이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선 FC도 이제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도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좀 한정우 선수는 더 영입을 할 것 같아. 아, 야. 예, 뭐 지금 뭐 이제 아직 시즌이 끝난 그렇죠.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뭐 이제 뭐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뭐 이뤄질 거라 이런 얘기가 아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더 좋은 팀으로 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이승우 선수 잘 뛰겠죠? 어떠십니까? 잘 뛰어야죠. 잘 뛰어야죠. 아, 잘 뛰어야 한다. 네, 잘 뛸 거고 잘 네. 뛰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에 저 다음 주에 아주 10조 때 저 쪼를 많이 좀 놀려 주십시오. 예. 네. 아니 뭐 놀릴 거 있습니까 그냥 이게 뭐. 항상 하던 대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우리 특종 아니, 기자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템버드 기자님의 재평가 정말 아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놀라움에 예. 다음에도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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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진짜 그. 대단합니다. 저 이 특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 달순회에서 이렇게 이런 또 특종 기자를 배출했다는 것도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승우 선수가 K리그로 왔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FC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팀으로서 아주 좋고 이번에 영입도 상당히 잘한 팀입니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도 왼발잡이 센터백 잭슨 데려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힘을 한번 확 끌어올렸었는데. 영입의 전문가 또 선수들이 좀 힘들었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거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털어내고 이제는 정말 모든 걸 플레이로 경기력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